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매튜스 이펙터에서 제작이 되는 더 케미스트 V2 아토믹 모듈레이터를 네.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튜스 이펙터 매력 있네요. 케미스트라는 단어를 저기 미드 보면서 알았어요. 그 혹시 그 아세요? 그 화학 선생님이 네. 그 마약 만들어서 파는... 아, 잘 몰라요. 아, 잘 몰라요. 네, 네, 네. 그거 보다가 아 이게 화학이구나. 케미컬 받아서 화학 형제라고 많이 부르잖아요. 아, 네. 그렇습니다. 이 더 케미스트 V2는 아날로그 에뮬레이션 코러스와 비브라토, 페이저, 오르간 스타일 폴리포니 옥타브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는 모듈레이션 실험실이라고 합니다. 이 동심을 가지고 있어요. 이 매튜스 이펙터 사장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모르겠지만 동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듈레이션 실험실. 네. 예전에 이제 과실 같은 데 들어가면은 두근두근 했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다른 시간에 비해서 저희 때는 뭐였냐면 전 국민학교 시대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자연. 네. 자연 시간이잖아요. 자연 시간에 이제 뭐랄까 이제 뭐 화학 실험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생물 뭐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할 때 좀 두근두근 했었던 것 같아요. 다른 시간보다는 좀 이렇게 재밌었잖아요. 자연이 있고 나중에 자연이 뭐로 또 책이 쪼개지고 실험 관찰이었나? 그러면은 저랑은 조금 다른 시대. 아, 그래요? 여기서 약간 몇 년 차가 이게 느껴지는 게 저는 초등학교 6년 동안 쭉 자연. 아, 그래요? 네. 저는 자연에서 뭐로 쪼개져서 그래서 이제 자연이라는 과목 안에 하나 두 개로 쪼렸어요. 그러니까 실험 관찰은 말 그대로 실험 관찰이니까 과학실 가는 거고 네. 나머지는 이제 교실에서 그냥 이론만 배우는 거고 약간 이런 거 있었습니다. 또 그렇게 본의 아니게 또 우리 세대를 네. 나타내 버렸네요. 매튜스 이펙트의 독특한 투인원 페달 시스템을 그대로 적용하였으며 외부 슬라이더를 통해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세 가지의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다양한 모듈레이션 사운드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이게 또 재밌어요. 뭐냐면은 모드 이름이 원소기호예요. 네. 아야 이리디움. 네. 매튜스 페달만의 유니크한 페이저 사운드를 연출하고요. CO 코발트 클래시컬한 크로스 사운드를 연출합니다. Li 리튬 오르간 스타일의 폴리포닉 옥타브 사운드를 연출합니다. 매튜스 이펙츠의 가장 큰 특징은 이전 시간에도 계속해서 설명을 네. 드렸지만 알트 푸 스위치에 있습니다. 사이드에 위치한 바텀 탑 스위치 노브를 이용을 해서 각 채널에 알고리즘을 미리 설정한 후 위아래 동일한 컨트롤 노브를 이용해서 사운드를 설정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알트 스위치를 통해서 채널을 빠르게 네. 변경하며 사용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컨트롤 부부터 설명을 드리고요.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원 9V DC 정전 어댑터로 전원을 공급을 합니다. 1개 앰프과 1개 앞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위와 아래 역시나 동일한 노브를 가지고 있습니다. 리액션 웻 시그널과 드라이 시그널을 믹스를 합니다. 오른쪽으로 완전히 돌리면 100% 웻 시그널로 설정이 되고요. 가운데 카탈리스트 페이저와 코러스의 속도 높은 옥타브와의 믹스 값을 조절합니다. 포뮬러 코러스의 지연시간, 페이저의 공명, 낮은 옥타브의 믹스값을 설정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Alt 스위치가 있는데요. 바텀 채널 기능을 활성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탑 알고리즘을 사용을 하다가 Alt 푸 스위치를 눌러서 바텀으로 자연스럽게 전환이 가능하고 Alt 푸 스위치를 미리 눌러놓은 상태에서 바이패스 푸 스위치를 눌러서 바로 바텀 기능을 켤 수도 있습니다. 바이패스 스위치 이펙트의 온오프를 담당을 하고 있고요. 탑 노브와 링크되어 있으며 알트 스위치가 온 상태이더라도 바이패스 스위치를 누르면 기능이 오프가 됩니다. 사이드에 보시면 슬라이드 스위치가 두 개가 채용이 되어 있는데요. 탑 바텀 알고리즘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모드는 어떻게 설정이 되어 있는지 네, 탑은 LR IR 이름이 IR이군요. 탑은 IR이고요. 네. 버텀은 CO 코발트. 네.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클린 사운드 먼저 들어보도록 네. 할게요. 네. 네. 이렇게 지금 이리듐입니다. 네. 탑 채널이고요. 네. 네,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이게 전통적인 스타일의 페이저 사운드라기보다는 이 매튜스 이펙트만의 사운드가 녹아있는 페이저 네. 느낌이 강하고요. 좀 현대적인 느낌의 페이저 사운드다라는 생각이 네. 드네요. 저희가 요 상태에서 가운데에 노브를 돌려가지고 또 이번에는 포뮬러 노브를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 너무 이게 좋았다. 이렇게 하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드라이 시그널을 좀 더 많이 주면. 이렇게 막 물방울이 막 뽀글뽀글 네, 올라오는 듯한 그죠. 다음은 코발트 모드로 네. 변경을 한 상태에서 사운드를 들어볼게요. 역시나 포뮬러 노브를 한번 돌려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저희가 리튬 탑에다가 리튬을 네. LI로 설정을 한 상태에서 리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고 이게 폴리포닉 옥타브 사운드다 보니까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일단은 저음과 고음 모두 믹스 양을 좀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밑에도 동일하게 리튬으로 설정을 해주시겠어요? 네. 동일하게 세팅을 한 상태에서 위에는 지금 높은 옥타브 믹스 값을 완전히 떨어뜨리고요. 아래에서는 둘 다 좀 이렇게 과하게 줘서 연주를 쭉 해주시면 제가 밟을 테니까 네. 어떤 효과가 있는지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재밌네요. 동일한 알고리즘을 두고 세팅 값을 달리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런 방식의 드라이브 페달들 같은 경우에 채널 A에는 로우 게인, 채널 B에 미들 게인, 채널 3에 하이 게인.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빌드업 시키는 것처럼 이 친구 같은 경우도 이렇게 폴리포닉 옥타브를 처음에는 좀 덜 걸었다가 뒤에는 좀 이렇게 과하게 걸어서 드라마틱한 연출을 할 수도 있고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한 페달이 아닌가. 그러니까 저도 이런 부분을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 게 제가 이제 인베펠터 같은 경우가 되게 좀 아쉬웠던 게 예를 들어서 평소에 인베펠터가 이제 픽업에 따라서 싱글 픽업이냐 험버커의 픽업이냐에 따라서 이제 출력이라든가 어택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꺾여 들어가거나 이제 먹히는 이게 달라지는데 싱글 팩업에서 굉장히 잘 먹혔는데 그 세팅 그대로 험버커로 옮기면 다시 세팅을 그쵸, 다시 해야 돼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그쵸, 거예요. 그쵸, 이거는 그쵸. 그냥 아예 그냥 각자의 다른 세팅. 뭐 좀 다른 이야기는 하겠지만요. 그러니까 어쨌든 나는 요 소리도 필요하고 이 소리도 필요한데 치다가 음악 구간에서 방금처럼 바꾸게 수 있다라면 이것만큼 편한 건 없겠죠. 그 이런 부분이 그런 부분이 아니었나 생각해요. 그리고 이 매튜스 이펙터의 특징은 뭐냐면 볼륨 노브가 따로 없어요. 볼륨 노브가 왜 따로 없냐면 아까도 들었고 이전 시간에도 들어봤지만 중간에 스위칭을 했을 때 볼륨 밸런스가 무너져버리면 이 기능 자체가 굉장히 무의미한 기능이거든요. 근데 지금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적절한 볼륨으로 드라이 시그널인 상태와 이펙터 시그널인 상태 그리고 채널을 변경했을 때 볼륨 상태가 다들 대부분 동일하게 잘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능을 좀 더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게 아닌가. 맞습니다. 저도 사실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고 했었어요. 저희가 위상계 페달을 만졌을 때 볼륨 페달에서 오는 볼륨 페달을 한다 볼륨 밸런스에서 오는 것들을 늘 항상 지적하고 넘어갔거든요. 근데 오늘 이거 이제 끝날 때쯤에 말을 해야지 했는데 형님도 역시나 똑같이 느끼셨네요. 그러니까 저희가 위상계를 하면 항상 무조건 짚고 넘어가요. 근데 이제 이 페달 같은 경우도 역시 그거 그쵸. 굉장히 잘 돼 있고 굳이 저희가 말할 필요도 없이 너무 밸런스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은총 씨 먼저 이 케미스트에 대한 한 줄평을 주신다면 네.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이펙터는 과학이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네. 여튼 정말 지금 매튜스 페달을 지금 세 편째 진행하고 있고요. 정말 최근에 만난 페달들 중에서도 또 약간 도라이 집단을 새로 찾아냈다라는 정말 그런 느낌을 진짜 많이 받고 있고 근데 이제 도라이 중에서도 어떤 도라이냐면 실용성을 좀 잘 선택한 반도라이. 네, 반도라이. 근데 뭐 저희가 도라이라고 쓰는 표현이 그 비하 발언이 아니고요. 극찬이죠. 극찬. 극찬이에요. 저희가 쓰는 말은. 그러니까 그 정말 생각지도 못하는 거를 건드리는 것, 의외성 넘버원이라는 말 있었잖아요 옛날에. 근데 사실 그게 진짜 천재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예전에는 남들이 잘하는 걸 다 잘해야 뭐 이렇게 성공했지만 요즘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넘버원보다는 올리원이 되고 그쵸, 싶다라는 그쵸. 말처럼. 그러니까 얘네들도 얘네들만의 온리원이 맞아요, 아닌가 맞아요, 그런 생각이 맞아요. 드네요. 저는 한줄평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소소하지만 즐거운 실험실이라고 드리고 싶어요. 뭐 예를 들면 소스 오디오라든지 다른 뭐 GFI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방대하거나 막강한 스타일의 알고리즘을 선사하지는 않아요. 그런 실험실에는 뭐 다 있겠죠. 뭐 칼칼라마 아라처리 준합수구 수문백 뭐 이렇게 다 가지고 있을 것이고 뭐 못하는 실험이 없을 거예요. 근데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딱 집중을 해서 몇 가지를 안 가지고 있지만은
알차게 잘 꾸려놓은 네. 모듈레이션 실험실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렇습니다.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9.0, 8.5. 예, 네, 네. 높은 점수를 받아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공간계 쪽에 점수를 좀더 주고 싶은 게 사실이에요. 네. 그 뭐 저는, 그러니까 저희가 요즘에 또 그리고 점수를 줄때좀 짜증 것도 조금씩, 근데 저희만큼 후한 데서 잘 없어요. 근데 이제 저희 나름대로 좀 짜지고 있는 건데, 사실 요즘은 8.5가 어떻게 보면 예전에 9점, 그쵸. 뭐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 확실히 너무 좋은 페달이고, 저는 이런 세팅이라면 너무 잘 쓸 것 같아요. 특히 얘 지금 마지막 그 저기 LI 네. 리튬이죠? 네. 리튬 세팅 같은 경우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세팅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 잘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매티스의 이펙터를 또 다뤄볼 날이 있을 거예요. 그때를 또 기다리면서 이 시간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드림 만입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